상류치입니다. 그냥 문제 풀면서 할게요. 일단 문법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첫째 뭐 해야 돼요? 수일치하는 거죠. 무어와 수일치해요? 주어와 수일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제를 보는 거죠. 그렇죠? 시제는 시점부사가 있겠죠. 시점부사를 통해서 시제를 보고 세 번째는 태를 봐야겠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렇죠? 얘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도 봐야 되고 목적어의 유무도 봐야 되고 이게 문법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 수일치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죠. 1번 문제 보자. 원 오브 뭐뭐 중에 하나죠. 오브가 뭐뭐 중에라고 해석되면 무조건 더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라고 이미 셌기 때문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가 예죠. 그래서 동사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렇죠? 원, 오부터 뭐 최상급 복수명사 나왔네요. 그렇죠? 복수명사까지 확인하고 이즈 써야겠네요. 주어는 원이니까. 자, 2번. 자, it가 나왔네요. 맨 앞에 it이 나오면 강조 부분인지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인지 봐야 되는데 가주어 진주어죠? 자, a number of가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가 a number of 다음에는 복수명사를 쓰죠. the number of 다음에도 복수명사를 쓰죠. 근데 a number of는 그냥 many 뜻이에요. 진짜 수나 양은 이렇게 해석되죠. 한정적으로. 그럼 주어는 얘예요. 그럼 동사는 무슨 취급해야 돼요? 복수 취급해야겠죠. 그런데 얘는 수. 얘가 주어예요. 이러한 것들이 수. 얘가 주어니까 여기서 수일체해야 돼서 단수 취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a number하고 the number하고는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a number 다음에는 무조건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배틀에 S 붙은 거 맞고 무슨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해야 되니까 월이라고 써야 되네요. between 다음에 A, AND 쓰는 거는 맞고요. 그렇죠? 진짜 그쵸? 조금 넘어가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외워야 될 것도 있고. 자, 유주가 나왔는데 올려줘야지. 자, 유주가 나왔습니다. 유주, 목적어를 사용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to가 부정사기 때문에 locating 쓰면 안 됩니다. to 부정사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명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됐죠? 자, 또는 another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스 다음에 보스는 A and B잖아요. between도 A and B 둘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보스나 between 다음에 명사 하나만 쓰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복수명사 써야 돼요. 그 시험지 이런 건 많이 나오죠. 보스를 쓸 건지 either를 쓸 건지 다음에 사이즈 양쪽 아 사이즈 S가 붙어 있죠. 그럼 뭘 써야 돼요? 보스를 써야겠죠. 만약에 S가 없으면 either를 써야 되는 거고. 그죠? 자, 얘기 왜 했냐면 another입니다. another는 뭐냐면 또 다른 하나예요. 원 하나라면서. 그죠? 또 다른 하나니까 다음에 명사를 쓸 때에는 단수
수명사를 써야겠죠. 근데 미네랄, 밑줄이 안 꺼져 있으면 무조건 맞는 거잖아요. 그쵸? 복수죠. 미네랄의 S. 그러면 여기는 아더라고 써야죠. 아더 복수명사. 아마 이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2학기일 거예요. 2학기. 자, 일단은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명사 아픈 동사잖아요. 그럼 얘가 동사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그쵸? 자, 동명사 주어네요. 동명사 주어네요. 동명사 주어네요. 나열의 마지막 원칙, end 다음에 동명사 주어네요. 그쵸? 물론 동명사 주어는요, 동명사는 추상적인 의미를 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 and 동명사로 연결이 됐는데 이걸 하나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한 덩어리로. 그럼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덩어리일 수가 없어요, 해석사. 그쵸? 그럼 복수죠. 그러니까 s가 날아가야죠. 주어가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탁 보는 순간 그냥 답이 나오네요. 그쵸? 어나더 다음에 단수명사 쓴 거 맞고요. 그쵸? 맞죠? 아니네. 원하드 다음에 단수명사 쓴 게 아니네요. 요렇게 해서 요까지. 트랜스튜션 하면은 수혈이죠? 그쵸? 수혈. 그쵸? 서브한다. 얘가 동사네요. 그쵸? 역할을 한다. 자, 베어리어스 나왔어요. 세브럴 나왔어요. 어버라이어티. 오브 나왔어요. 전부 다 무슨 명사 써요? 복수 명사 써야 돼요. 그냥 베어리어스 복수 명사예요. 자, 다음에 요렇게 가로 열고 닫아 볼까요? 자,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글씨체가 누워 있으면 무조건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대문자로 쓰고 있죠? 대문자로 썼다는 얘기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면 단수 취급해야 돼요. 얘가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수일치 해야겠네요. 이즈 써야 돼요. 자, 시점을 볼까요? 자, 1972년에 포트리 불가산명사입니다. 홈은 가산명사예요.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지만 포트리는 불가산명사예요. 시호 동그라미 쳐야죠. 사를 탈 때 무슨 무슨 부문에서 시 부문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됐죠? 수상했다. 과거에 수상했다죠. 근데 여기는 왜 is를 쓸까요? 뭐 사실이니까 is 썼겠죠. 지금 뭐 award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뭔가를 수상하다 할 때 award somebody something을 주죠. 그쵸? 그쵸? 얘가 이제 사형식이 3형식으로 바뀌면 something이 나오면서 to를 씁니다. to somebody. 2를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고 A에게 B를 주다라는 뜻이죠. 자, 다음은 또 뭔가? 오! 7번 이치! 자, 이치 다음에는 단수명사 쓰죠. A
우리 다음에는 단수명사 쓰죠. all 다음에는 복수명사 쓰죠. 그런데 이 it는 단독 사용 가능해요. all도 단독 사용 가능해요. 물론 it이 단수명사 무슨 취급해요? 단수 취급하죠. every 단수명사 단수 취급하죠. all 복수명사 복수 취급하죠. 그런데 it는 단독으로 대명사로 사용 가능해요. 단독으로 사용한 it도 단수 취급합니다. every는 단독으로 사용 못해요. 대명사로 사용 못합니다. 자, all이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사람일 경우가 있고 사물인 경우가 있죠. 사람인 경우에는 복수 취급해야 됩니다. 사물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해야 되고, 여기 또 중요하죠. all is, who는 사람인 줄 알겠죠. 복수 취급하고 사물이면 단수 취급한다. all이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자, it가 나왔어요. it 명사를 쓸 때에는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s가 없어야겠네요. 그쵸? 자, 뭐 다음 것도 뭐 중요하지 않으면은 답만 골라도 될 것 같아요. 자, one 나왔네요. 뭐뭐 중에서 이미 셌어요. of, 더 대신에 소유격 써도 상관없습니다. 복수명사니까 s 붙여야겠죠? 자, 자 9번이요. 자, it가 나왔네. 그럼 맨 앞에 it이 뭔지가 중요해요. 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선 일단 동그라미 쳐놔볼까요? 자, it이 나오고 일단 대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가운데가 얘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잖아요. 완전한 문장. 오케이. 그러면 it이 나오고 대시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서 명사가 나오면 동격이어야 되죠? 그쵸? 이런 경우에는 뭐가 돼요? 진주어가 되죠.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사나 부상 부가 나오면 강조구문이 되죠. 대비하가 완전한 문장일 경우에요. 물론 it, t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명사가 하나 없으면 여기 명사가 나와서 강조구문이고, 그쵸? 지금 that 이하는 무슨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죠. 왜?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부사, 부가 들어갔죠. 전명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강조구문이네요.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거는. 얘랑 동격이죠. 동격. 자, 일단 문장 구조는 됐고요. take place가, 그럼 여기서 B까지가 뭐예요? 주어겠네요. 대절의 주어입니다. take place가 동사고요. 자, and로 연결이 됐네요. 일단, 그럼 주어는 뭐예요? 복수네요. 그쵸? take place 쓴 거 맞죠? 주어가 복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another kind. another 다음에는 단수명사를 써야 돼요. 그쵸? 단수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other, kind라고 써야죠. 다른 종류의 weather. 그치? weather는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자, 우리가 kind든, sort든, type이든 상관없이, of 다음에는 무관사명사를 써야 됩니다. 해석은 일종의 이렇게 해석은 이렇게 쭉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 모두 일치시켜야 돼? 수일치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수일치. 근데 다른 종류의 날씨, 날씨 자체가 불가사명사이기 때문에 S를 안 붙인 겁니다. 됐죠? 다른 종류의 날씨인데, 날씨는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웨더라고 쓴 거예요. 스톰은 셀 수 있고, 윈드는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윈드에는 S가 안 붙였고, 스톰에는 S가 붙은 것 뿐이 없어요. 자, 10번. suggest는 암시하다겠죠. 제안하다 할 때는 대절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고요. suggest가 대 주어 다음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을 쓸 때에는 얘가 제안하다라는 뜻일 때만이죠. 얘가 암시하다 또는 보여주다 시사하다 이럴 때에는 시제를 가진 동사를 써야죠. 해석을 해봅시다. 학습에서 조사가 제안을 해요. 조사가 연구가 어떻게 제안합니까? 보여주는 거죠. 암시하는 거고 시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절에 수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은 아니라는 얘기야. 서비스가 제안하다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냥 시제를 가진 동사를 쓰면 되고 여기서 뒤까지가 주어네요. 대절에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면 무슨 취급해요? 단수 취급하니까 S 붙여야죠. 그렇죠? Depend 다음에는 on 동그라미 쳐야죠. Depend on 그치? 다음에 뭐 동그라미 쳐야죠? 그리고 된 동그라미 쳐야죠. 시험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게 많네요. 비교해서도. 그치? 더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쵸? 자, 비교 대상은 일치해야 돼요. 여기 on 썼죠? 그러니까 여기도 on 써야죠. depend on에 걸리는 거니까. 이때 on이 없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on 별표하세요. 다른 전치사 써도 안 돼요. on. depend 다음에는 on을 쓰는 거잖아. 그쵸? depend 다음에는 on을 쓰는 거니까 여기도 딴 전치사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on 들어가야 돼요. depend on. 그래서 on 이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 대상 일치. 오케이? 요 문제는 비교 시험 범위가 비교도 묶여 있으니까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략 3분의 2, 4분의 1이죠. 자, 요거 봐. A third. 3분의 1은.